Hello, today I'll show you how to create characters in MacHuman. Also, I'll teach you what an adjective is.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는 MacHuman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용사가 뭔지도 알아볼 거예요. We are gonna jump into the modeling. 모델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델링이에요. 자, files, modeling, geometries,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There are a lot of options here. 자, 여기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그랬죠? 이런 것들이 형용사예요. 뭐뭐한 이런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First, you have to remember that MacHuman is not a perfect program yet. 우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있는데, MacHuman이 아직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는 완벽한 이런 게 형용사가 되겠죠? 완벽한 뭐뭐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잘 따라해 보세요. 대개는 요걸 만들 때그 몸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빨개 벗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니까 빨개 벗고 있는 걸 한번 찍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빨개 벗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개는 사람들이 여기 매크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뭐랄까 몸 형태를 갖다가 얼추 만들어 놓습니다. 얼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요. 옷을 여기서 옷을 입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요렇게 옷을 입히고서 또 이걸 또 포토샵으로 또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그 가능성은 그냥 무한해요. 무한한 옷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랬고 그러면 지금 제가 갑자기 찾는 옷이 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옷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다양한 옷을 만들고 나서 옷을 입혀보면 입힌 다음에 보면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삐져나올 때 아, 그걸 갖다 실망하지 마시고 껐다 켜보세요. 껐다 켜보시면은 대개는 문제가 다 해결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요걸 지금 제가 그러니까 좀 작게 하고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해보면, 잘 보시면은, 안 삐져나오죠? 안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삐져나오는 것 때문에, 뭐, 블렌더를 연결해가지고, 막, 다시 위치로 옮기고, 막,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완벽하게 편집한 다음에, 집어넣고, 이 텍스처 같은 거는, 포토샵으로 바꿔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Why don't you make an incredible character?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캐릭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멋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용사, 뭐뭐한 이런 건 형용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형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마쳤고 관련 문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